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드랑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수성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오늘 매물은 최초 호가 23억에서 17억 3천만원으로 가격을 대폭 확대해서 내놓은 물건으로 이 가격이면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2021년 8월 달에 땅을 구입해서 2022년 11월에 사용승인한 물건인데요. 2021년도 당시 땅을 매입하실 때 9억 4,500만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한다면 1,474만원에 구입을 하셨고 건축 연면적이 약 120평이니까 120평 곱하기 550 정도만 책정해도 건축 비용이 6억 6천입니다. 거기다 오늘 매물은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되어 복층 공사 비용 약 4천만원을 더한다면 건축 비용이 7억 정도 들어간 매물이고요. 땅값 플러스 공사 비용을 합한 금액이 16억 4,5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부대 비용까지 합한다면 오늘 물건은 원가 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보고 왜 팝니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건물의 주인분은 얼마 전까지 13채를 소유하고 계셨고 얼마 전 4채를 매매하셨는데 아직 9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종부세부터 각종 세금과 자금 해제를 이유로 원가 이하로 내놓은 물건으로 무조건 처분해야 할 물건이기에 원가 이하로 내놓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은 수성구 맛집들이 가득한 드랑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건물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따라 90m만 가면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 바로 앞 신호등 건너편은 대구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인 수성모시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실 분들은 운동과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맛집들이 가득해서 가족분들과 운동삼아 걸어나와서 한 끼 식사 정도는 해결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드랑길에서 제가 들어가고 있는 도로 폭은 8m 통과도로가 되겠고요. 여기 바로 상거리가 바로 나오는데요. 내거리죠. 내거리 바로 우측에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변에서 바로 이제 집이 보입니다. 정면에 하얀색 스타크 블랙스로 마감이 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에요. 그래서 도로변, 제가 영상 초반에 시작했던 도로변에서 그런 거리로 약 30초면은 오늘 건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여성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목길 내거리에서 왼쪽으로 또 제가 영상을 비춰드리자면 저기 바로 앞에 또 도로변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저 도로변에서 바로 또 직진해서 오게 되면은 바로 오늘 건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접근성과 시야성이 정말 좋다라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코너 부분에 가서 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정말 4층 네모 반듯한 대지에 또 건축 또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도로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서쪽으로 8m 그리고 북쪽으로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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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4층까지 허실없이 반듯하게 이제 올라간 모습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제가 스타코 플렉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코 플렉스가 아니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 플렉스고요. 코너 양면으로 하얀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제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우측 현관 부분은 또 보시는 것처럼 롱브릭 타일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영상에서 잘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옥상 부분에 보시면은 복층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복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누수의 걱정 없게끔 징크 판넬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잘된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부터 또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코너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애견샵이 또 들어와 있고요. 애견샵 앞으로 주차 두 대 가능하고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너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애견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천에 80만원에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천에 70만원에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좌측 에게현샵 앞으로 주차 두 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용실 앞으로 주차 두 대, 그리고 우측 현관문 우측으로 또 주차 한 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전체 다섯 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m, 8m 코너를 이제 접하고 있다 보니까 상가 앞으로 또 두 대, 세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뒤쪽으로 또 주차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차장 바닥은 보신 것처럼 코팅 제품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 놓았고요. 뒤편으로 보신 것처럼 이제 조깅까지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단 10m로 넓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반계단 올라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주변 복도 뒷면 쪽에는 전체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정말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가 이제 굳으면서 제자리를 잡으면서 타일 들뜸 현상이나 깨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나는데 오늘 건물은 그런 단점이 없는 롱브릭 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7인승이죠. 7인승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신축 답게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자, 4층에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주민세대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민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구경해 보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옥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세대와 옥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신 것처럼 또 청고 쪽에는 목작업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놓았습니다. 복도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정말 한번 꼭 한번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3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3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 같은 경우에 또 똑같이 3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벽면은 복도 안쪽에도 보신 것처럼 전체 롱브릭 타일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롱브릭 타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하나 중간중간 또 매질을 또 전체 다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또한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오늘 내부 모습은 이제 못 비춰드렸지만 건물 외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매매상세 계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상가 두 가구, 3룸 네 가구, 주민세대 한 가구로 전체 일곱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1.9제곱미터, 구단위로 64.09평, 건물 연면적 393.55제곱미터, 구단위로 119.04평, 사용승인 2022년 11월 4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최초 23억에서 약 6억 내린 17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 9억 7천, 보증금 3억 2천, 인수금액 4억 4천, 월수입 522만 원에 은행이자 469만 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53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지금 당장에는 53만 원 작은 수익이지만 향후 금리가 인하되고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한다면 수익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미용실과 에겐샵 입점된 상가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